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다들 바쁘셨죠? 무더운 여름 속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언론사 관계자분들도 되게 바쁘셨을 것 같은데 민주학교도 지난 8월 한 달 동안 되게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꼭 그 태풍이 몰아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오바마 행정부의 그 추방 유예 조치가 발표되고 한 8월 동안 저희가 한 달 동안 전화만 한 6천 통이 민주학교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저희 자원봉사분들이 정신없이 전화도 받고 상담도 해드리고 신청도 해드렸는데 또 그런 와중 속에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그런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들은 우리 많은 우리 이민자 청년들이 그런 그 이민 시군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장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살았는가를 저희들이 바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한 어머님이 그 대학생 자녀분이랑 같이 왔는데 어릴 때 자녀분이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고 그때 아버님은 이제 그 종교 비자로 여기 오셨다가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종교 비자가 이제 붕뜬 상태가 돼버렸죠. 그래서 하루 아침에 서름이 비자가 되신 그런 모녀와 자녀 분이 있다가 이 자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민 신분 때문에 대학교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학비 문제를 크게 좌절하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민주학교 통해서 한 4, 5년 전에 ABO 사업을 통해서 학교에 이제 등록하고 또 최근에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민 신분 때문에 이제 취업의 길도 막막하니까 이 또 자녀분이 또 엄청난 그런 고민과 방황 속에 있다가 그런 그 6월 15일 날 발표 또 8월 15일부터 이게 시행되면서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또 민주학교로 오시면서 세상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그 많은 감동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연들이 뭐 한두 분의 사연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많은 이민자들의 공통된 그런 사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또 여기 코리안 아메리칸 바르 어소시에이션 한인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LA 나성 법률 노조 재단의 많은 그런 자원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정보들을 쉽게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진 이유는 지난 한 달 동안의 그런 그 커뮤니티의 그런 참여와 관심 속에서 저희가 활동했던 것들을 좀 보고도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발표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러한 활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좀 관심과 후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커뮤니티의 참여를 호소하는 그런 좀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민주학교의 여기 법률 프로젝트의 디렉터이신 우리 제니 선 디렉터님께서 지난 8월 동안의 활동 보고 그리고 우리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코디네이터를 도와주시는 우리 예찬 씨께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Hello. So in August 1st, USCIS announced that they will delay the process until August 15th. And so during that time, we had no forms or no clear direction from USCIS about how the process is going to be. However, we still opened up a hotline, a deferred action childhood arrival hotline
where we had only 2,000 calls during that time period. And thus far, till today, as our director has said, we had over 6,000 calls. And through those calls, we saw the need for direct assistance, which included two workshops. We had the first one on August 18th and the second one on August 25th, where we helped over 500 applicants total. And in between, we have had weekly clinics on Tuesdays, Wednesdays, and Thursdays, where people came in with appointments and without appointments, where we directly helped them. And one thing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is that we haven't sent anybody away because they don't have appointments, and so we've been helping many, many people where we haven't been able to record. So I think that we've helped over 500, 600 people with their applications so far.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민주학교가 지난 한 달반 동안 일회용 과정을 설명드렸고, 저는 이제 앞으로 민주학교가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잘 이어나가도록 추방류에 관련해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민주학교가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추방류에 전용 핫라인의 개설에 많은 서류 미비 청년들이 들어왔는데요. 저희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 타주에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 다음으로 워싱턴주, 뉴욕주, 테네시주, 그리고 애리조나주 등 많은 타주 서류 미비자분들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용 핫라인을 더 크게 확장해서 리소스가 캘리포니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타주 미비자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도움을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주 전에 주최했던 추방유예 클리닉에 이어 저희 민주학교에서는 다음 주 토요일 9월 15일에 세 번째 추방유예 클리닉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클리닉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사전 예약 없이 그냥 추방 클리닉에 오셔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서 지원서 작성을 도움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실 때 꼭 학교 성적표나 여권 그리고 I-94 등 지난 5년간의 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오셔야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지는 저희 추방위의 웹사이트인 krcla.org/da에 가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클리닉과 더불어 민주학교는 그동안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마다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서 신청에 대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 민주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추방유예 신청에 관한 도움을 드릴 예정이며 사전 예약을 위해서는 저희 추방유예 전용 핫라인으로 전화주셔서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클리닉과 마찬가지로 준비하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오셔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예약이 밀려서 예약을 못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불가피한 이유로 못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자들 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헷갈려하시는 부분 등을 포함해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라인을 이중 언어로 제작해 저희 웹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민주학교의 약간 장기적인 목표는 12월 전까지 추방유예 신청 자격이 되는 최대한 많은 서류 미비 청년들에게 추방유예 신청을 권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드리는 게 한 가지 목표입니다. 11월 선거를 통해 추방유예 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 전에 최대한 많은 수혜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서류 미비 청년들이 추방유예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수록 그들을 위한 영구적인 이민개혁, 예를 들면 식물상의 혜택이 있는 드림법안이라든가 포괄적 이민개혁의 성사가 더 강한 압력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최대한 많은 서류 미비 청년을 돕는다는 그런 약간 목표 아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눠드린 자료 집에 보면은 저희가 지난 6월 15일부터 해서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했던 활동 기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활동 그런 계획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마 미국 내에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그런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지난 한 2, 3개월 동안
아마 민주학교로 가장 많은 전화 문의가 왔던 것 같아요. 6천여 통. 그리고 한 기관에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또 가장 많은 서류 작성과 상담을 500여 건 이상의 서류 신청을 도와드렸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그런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분들, 또 우리 한인 변호사협회라든지 나성 법률 보조재단의 그런 아주 고마우신 변호사분들의 그런 참여 속에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활동을 계속 좀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이민자 서류 리비자 청소년들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거를 신청하면서 나름대로 한 거의 뭐 500여 불에 가까운 신청비를 내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그게 어려운 서류 작성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커뮤니티의 참여와 지원 속에서 저희들은 계속 좀 무료로 상담과 서류 신청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다 보니까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가 한 6천여 통이 오면은 바로 받지 못, 전화를 아예 받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전화 받은 거를 번호를 한 2, 3일 아래 저희 자원봉사자분들이 또 밤에 주말에 전화를 다시 해서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현재는 저희들이 매일 하고 싶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의 그런 그 인력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에 이제 3일씩 하다 보니까 한 2주, 3주 예약이 이제 밀리는 경우까지도 있고, 또 이런 자원봉사자분들을 저희들이 또 남들이 또 확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누군가는 앉아서 전화를 좀 받아주면 제일 좋겠고, 또 사람들이 오면은 신청서 작성과 상담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계획들을 잡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의 힘으로만은 이게 참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현재 저희가 뭐 이거 관련된 활동에 대한 뭐 정부라든가 재단의 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분들만의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더 그만큼 많은 문의가 오는데 이걸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많은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더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단은 자원봉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름대로 커뮤니티 지원 속에서 최소 풀타임 활동가 한 분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이 자원봉사자 확보, 자원봉사자 교육, 또 변호사 단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서류 신청, 서류 상담, 그리고 뭐 전화 핫라인 받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을 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 한 분을 저희들이 좀 고용하면 이 프로그램이 진짜 잘 유지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크게 지금 두 가지 커뮤니티의 후원을 좀 호소하는 두 가지 좀 활동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날 민주학교 설립 29주년을 맞아서 설립 기념 이제 기금 마련 행사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드림 회원 모집이라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활동에 관심 있는 또 지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재정 후원으로 저희들이 좀 활동을 좀 저희들이 유지하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 그 제 실무자님께서 다음 금요일 날 있을 저희 민주학교 설립 기념 그 만찬,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그런 그 기금 만찬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다. So, good morning. So next Friday, September 14th at 6:30 p.m., the Korean Resource Center and NACASEC, which is our national alliance affiliate, will be hosting a fundraiser banquet dinner at the California African American Museum. That's at 600 State Drive, Los Angeles, California, right over by USC. And basically, the theme for this year is United in Action, Generations Making Change. And it's a time for us to celebrate all the accomplishments that we've done as KRC and NACASEC this year. For instance, you know, the deferred action passing is a really great moment in history, and this definitely c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efforts of all of our
undocumented youth and dreamers who are speaking out and demanding for their rights. And so this dinner marks a really important time for us as KRC, MACSEC,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other communities in Los Angeles area to really celebrate this big moment in history, as well as how we can move forward into gaining more full immigration reform and the DREAM Act for all of our young undocumented students. And so this is a fundraiser dinner. Tickets are $100. There are also low income and senior rates available. And all the funds are gonna help continue sustain our programs, including the Deferred Action Program that is clearly, we've been serving over 5,000 young people these past couple of months. And so the need is gonna continue to be there. And so this fundraiser dinner is just one of the ways that we can continue to offer these programs and services to people in need. So the community support is greatly needed and appreciated. So hope to see you at the dinner. Thank you. 그래서 우리 선임 입비자 청소년들의 그 꿈과 희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추방류의 그다음 노동어 가서 상담과 이런 신청 활동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지원이 필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다음 주 금요일 날 6시 반에 그 캘리포니아 아프리칸 아메리칸 뮤지엄에 있는 장소에 저희가 저녁 6시 반에 저녁 식사와 7시에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티켓은 일반은 100불이고 저소득층 학생 연장자분들은 저희가 30불에.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진짜 참여하고 싶지만 30불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우리 제이씨한테 잘 얘기하면은 제이씨가 또 자리도 훌륭한 자리를 또 그냥 마련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티켓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당일날 프로그램북에 광고 그 다음에 스폰서를 저희들이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상관없는 개인, 비즈니스, 여러 기관들의 참여를 일단 부탁드리고 거기서 모아진 그런 활동비는 이 드림 클리닉을 위한 저희들이 활동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날 시간도 안 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시기 때문에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오늘부터 아주 따끈따끈한 저희가 드림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회원의 가장 취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활동들 이제 내셔널 전국적인 전화 한라인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계속 주중에 무료로 상담과 신청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이라 그래서 쉽게 누구나 자료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집을 저희들이 꼭 만들어서 민주학교 웹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민주학교 오시지도 않으셔도 되고 바로 자료를 받아서 신청서 작성들을 쉽게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들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티 후원이 필요한데 이 드림 회원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매달 5불씩 아니면 10불, 25불 일단 매달 5불씩 커피 한 잔값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커피 좀 하루 좀 안 드시고 민주학교 와서 커피 드셔도 되시고 커피 값으로 한 달 5불씩 이런 우리 선임 기자 청소년들이 진짜 그들의 꿈과 희망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추방에서 벗어나서 노동어 가설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우리 드림 클리닉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민주학교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www.krcla.org에 가시면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으로 매월 5불의 드림 회원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크레딧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민주학교에 이메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표를 붙이지 않으셔도 되는 반송 봉투를 매달 초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체크 5불씩 해서 저희 그 드림 회원이 이제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그 커뮤니티의 참여 속에서 저희들은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도 받고 많은 그런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좀 바라보자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커뮤니티 많은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언론사분들이 좀 보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한두 분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또 1대1 인터뷰도 가능하고 그래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을 하기 전에 좀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먼저 네. 성함부터 가운데 계신 분 제니 하. 선이요? 네, 선 S-E-O-L 그럼 마지막에 계신 분 제니 What's your name? J J J-A-Y Okay, and last name please? Sure, sure. 예찬 씨, 9월 15일 클리닉 장소랑 시간 안 얘기 안 하시고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장소는 Robert at Kennedy High School이고요 네. 주소도 나와 있어요 701 South Catalina를 두면 어디가? 거기 그... 여기 나와 그 두 번째요 하얀색 하얀색 존 이날은 10시부터 3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SEIU 로컬 99 단체랑 같이 이날은 좀 우리 라티나 친구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인 변호사협회 또 나성 법률 보조재단 또 저희 만찬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학교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서 우리 한인 청소년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이민자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노동화 가서 신청 상담을 도와드리고 예약은 안 잡고 오시는 순서대로 그래서 서류가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로 신청 도와드릴 수도 있고 서류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저희들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드림회원이요 텍스 익셈션 예 민주학교의 내시는 모든 후원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 그 다음 금요일 날 있는 그 재정 마련 만찬 그리고 드림 회원 좀 잘 좀 보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예예 그럼 질문 없으면 여기 그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서 일부 실무자를 모집한데요. 지금은 일단은 지금 한 2~3개월 좀 기금을 좀 모아서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우리 예찬씨 좀 모아서 왜 또 풀타임 고용 말고 아까 계획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안내서 제작하고 그런 기금 모이면 그걸로 어떤 활동들 하는 게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면서 이건 간다 하는지
immigration project director. 왜? 다 서로 많이 나왔어. 성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개인분들이 한 달에 5불씩 내서 한 달에 한 2,500불씩 기권위원이 모집이 되면 저희가 기부자를 기부하는 목표가 한 500명에 한 5불씩 그리고 좀 업소가